언니 무당집 가본 적 있어요? 아, 저 가면은 계속 오지 말고 저기 절에 가서 뭐 기도하라고 그 한 번 몸을 닦은 적은 있어요. 언니 굿한 적 있죠? 네, 네 한 번. 굿한 게 떠서 네. 가까이는 아니고 한 몇 년 네. 몇 년 전에 네, 네, 네. 몇 년, 4,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쯤 꽤 오래됐어요. 네, 굿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눌러진 것도 있고 언니 그거 있죠? 누룽꽃 했죠? 네. 네, 누룽꽃 할 수밖에 없어. 언니 맞아요. 언니한테 내려오는 신기가 너무 강해서 어? 네네.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근데 언니 꼭 신이 왔다고 해서 무당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부를 하면 어? 뭐 신났다고 무당하면 전 국민이 다 무당해야 돼. 그런데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아요. 제가 볼 때는 언니가 분명히 신가물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굿한 것도 맞고 네. 아마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굿하고 나서 조금 낫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져 두통이 머리가 맑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살 것 같... 조금 살 것 같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전에는 죽고 싶었거든요. 계속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근데 굿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그게 또 안 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바람처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지금 어디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초를 켜놓거나 해서 이렇게 비는 곳이 있어요? 정해놓고? 아니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은 괜찮아요 언니 내가 봐도 귀문도 네. 열려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뭐 귀신에 휩싸이거나 이런 것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언니 신가물은 맞으니 응?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또 아프기 시작 언니가 알 거야 아 내가 좀 또 시작이 됐구나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딘가 적을 둬서 내가 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을 한 군데를 정하셔서 자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갈 수 있는 곳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빌어 가셔야 또 그런 일이 없지. 아, 그 친구 어머니 그 친구분이 네. 저기는 하시는데요. 네. 그분이 굿을 해주셨고 네. 가끔씩 그분한테 한 번씩 가서 한 번씩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하셔야 돼. 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잘 버텨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적을 두고 이제 거기다가 의논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의논을 하셔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무당집에 자주 가지는 말아요. 언니 가봤자 똑같은 소리밖에 안 들어. 100군데 가도 100군데 다 똑같은 소리에 보는 건 다 똑같거든. 그래도 요즘 잘 지내시네요. 몸 아픈 게 없이 좀 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저도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죠. 그런 거. 내가 왜냐면 만약에 언니가 나한테 왔어도 왜냐면 언니는 언니 인간사 때문에 무당이 되면 안 돼요. 언니가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리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무당으로 해가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니라 언니 끝까지 못 가요. 언니 겉에서 보면 되게 강해 보이거든. 근데 아니야. 속은 여려 터져갖고 조금만 잘못하면 눈물 봐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갖고 언니 밤새 끙끙거리고 앓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무당이 못돼. 그래서 하지 말란 저한테 와주셨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눌러가고 가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친구분 어머님 친구분이시라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하고 의논을 하셔갖고 좋은 선생님 만나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가시면 되고 가장 궁금한 게 뭐세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네. 좀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쪽 네? 네 이렇게 쓰러지신 것 같아요. 이쪽이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욕청도 심하고 아예 깨어날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그것도 엄마가 언제까지 엄마가 계속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그렇고 그건 무당이 아니래도 언니 일반인이 들어도 그분은 오래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아직 나이도 엄마가 아직 젊으신데 무리가 나는 거 보니까 근데 언니
저희 신행전에서는 글쎄요, 사람은 그거 같다 이랬다 저랬다 말은 못하는데 언니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제 저 딱히 뭐 이렇게 엄청 궁금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결혼도 했거든요. 네. 저희 신랑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 제가 이제 장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사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치? 네네. 근데 이게 잘 될까 싶은데 조금 고전해요, 지금. 너무 섣불리지 않았을까? 갑자기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도 있고, 그래도 뭐 매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나름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되고.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힘은 들어. 그러니까 뭐랄까 돈이 안 되나 보니까 내가 뛰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언니가 그런데 그거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언니 계속 그거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만 잘 넘겨봐요. 한지 금방 얼마 안 돼서. 차라리 내년에 시작했으면 더 낫을걸. 올해가 고비야, 그러니까. 올해를 차라리 내년에 시작하면 문제 없이 이렇게 계속 갔을 텐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장사하는 거 올해만 잘 버텨봐요. 내년부터는 괜찮아지니까, 언니가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풀린다 소리가 나오니까, 내년부터 조금 내가 돈을 좀 벌겠죠? 그거, 언니 집에 있으면 병나.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그리고 네. 남편분은 성이요. 성이 김씨예요. 김. 몇 년생이에요, 남편분? 저랑 동갑 90년생 8월 27일이요. 90년생. 경호생 맞대. 두 분이 같이 해요? 아니요, 혼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세상이 모든 걸 금전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다 해주고. 아니 근데 이 남편분이요, 대주분도 무슨 장사를 해요? 아니 장사는 아니고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 네, 그렇죠. 예, 직장 다니는 거는 안 보이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분도 말했지 쌍마차가 쌍마차가 뛰는 걸로 보여서 그래갖고 같이 일하시나 했는데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도 좋다 나쁘다 소리가 없는 거 보니 어떻게든 굴러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크게 뭐 폐업하거나 뭐 망해먹거나 아니면 대박을 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마차 굴러가듯이 계속 어떻게 이렇게 잘 굴러가고 고전은 이분도 조금 힘은 든다. 이분도 지금 근데 너무 일 크게 벌려놓은 거 아닌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봐서요 언니 한 네 군데 벌려놨어요? 뭐를? 아, 이것저것 좀 많이요. 많이 벌려놨어. 혼자 감당이 안 돼 지금.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알짜배기 두 개만 들고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서요. 알짜배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딱 지금 딱 상황에서 돈 되는 거 두 개만 들고 가래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참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분도 참 외롭게 사셨다. 남편분. 남편분이 언니는 사랑을 좀 받고 살았어 부모님한테. 예, 근데 남편분은 그러지 못했대. 외롭고 부모가 있어도 좀 의지를 못하고 형제지간도 좀 의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독단으로 이렇게 살아온 형국으로 보여서 그래서 언니가 많이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외롭게 살았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어떡하든지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이를 악물은 형국이나 그만큼 돈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분이 지금 대주부는 마흔이 넘어야 돼요 언니. 금전운이 지금은 다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연습? 한마디로 따지면 돈을 벌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망해 먹는 건 없을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하든지 다 굴러는 가요. 그런데 마흔이 넘어야 돈이 들어와요. 금전의 운은 그때 튀어요.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내년부터는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언니는 좀 빠른 편이고 이분은 왜냐면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놨어 대주님이. 이거 안 될까 싶 조바심에 성공에 대한 욕심 이게 높아. 이분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는 성공하고 볼 거야 이런 욕심에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놔서 그러지 말고 알짜배기로 가는 게 좋다 하니까 그러고 좀 정리를 하시고 가면 이게 금방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씨 집안으로 시어머니 성이 뭐예요? 성이요. 김씨 집안도 마찬가지고 정씨 집안도 마찬가지. 이게 남 본인 것도 빌지만요. 본인도 세다고 그랬잖아요. 남씨. 엄마 쪽으로 들어와 언니는. 네. 엄마 쪽으로 해. 언니는 엄마 쪽으로 들어오고 이 김씨 대주님은 엄마 아빠 양쪽으로 다쳐. 대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의 기운이 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저 신랑도 그러면은 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언니처럼 신가물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타는 거지. 이분도 머리가 아프 이분 머리 아프단 소리 안 해요? 가끔? 아, 가끔씩 해요. 예,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일도 많지만 제가 남편분은 사주를 놓으니까 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것만 빌지 말고 남편 것도 같이 해서 빌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이 세게 이분도 센데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김씨 정씨 여기도 어머님이 이제 시어머님이 자주 점을 보러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굿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시거든요. 신랑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붓을 했다는데 이 남편분은 누룽꽃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근데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남편은 그렇게 신감을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자꾸 시어머니가 자꾸 건드는 형국이야 국 같은 것도 적당히 해야지 친구가 무당이라 막 오만 곳 다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조상도요 잘못 건드려 놓으면 큰일 나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한 번씩 자기 거를 그러니까 많이 빌어가는 걸로 해야지. 빌어가는 걸로 해야 되는데 남편분께서 그런 거를 잘 안 하겠지 물론 남자들은 그래서 언니도 같이 가서 기도할 때 남편 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면 제일 좋지만 어떡하겠어. 엄마한테만 다 밀어갖고는 안 돼요. 본인들도 성인이냐 본인들이 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맞고 아직 아기는 언니 애 안 낳을 생각이에요? 네 저 원래는 애 계획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낳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거든요. 없네 김씨 내가 아직 남편분 아이 갖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언니? 아직은 눈에 안 보인다 다른 것 때문에 막혀 있어서 그럴까? 남편도 아직은 정신이 없어서 아이 낳자는 소리를 안 할 것 같아 언니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도 없고 언니도 지금 이제 장사가 재밌기 시작하고 내년 내후년 바빠지면 또 바빠서 내가 볼 때는 글쎄요 아직은 그가 문이 안 열려 보여요 향후 몇 년간은 안 열릴 것 같아요 삼신의 문이 안 열려 보여 아예 그래서 근데 꼭 삼신의 눈이 이게 안 보인다 언니 한번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빌어야 돼 언니. 언니같이 그렇게 기운이 높은 사람이 유산을 해버리면 안 되지.
저도 그 절에 가서 기도 드리고 그런 거 했었어요. 예, 간간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벌전이잖아요. 그쵸? 삼신의 벌전이 있어갖고 아직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정죄해준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많이 기도로서 풀어서 아이를 원하면 내가 볼 때는 35은 넘어야 될것 같거든? 그러면은 그 전이라도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본인이 원하면. 예, 그러시면 되고. 뭐 아들 하고 있으니까 팔목에 뭐 일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뭐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뭐 근육통 정도 이런 걸로 보이고 언니도 그냥 몸에 뭐칼 대고 손 대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언니 자주 화장실 가요? 네, 자주 가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게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방광이나 뭐 신장 이런 쪽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 너무 자주 가. 그거를 한번 방광염도 자주 걸리나 봐. 피곤하면. 그러니까 그거 자주 검사를 가서 약 참지 말고 언니. 참지 말고 약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남편분. 뭐, 만성 피로지, 뭐. 만성 피로에, 이 사람 술, 담배 다 하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술, 담배 다 하지, 뭐, 자기 몸을 너무 관리 안 한다? 혹사시키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일만 벌려놓으면 뭐 해? 일단, 아무리 그거 해도 뭐 해요? 건강이 제일 우선이지. 맞아요. 제가 말해도 근데 자기는 무조건 벌어야 되니까 잠안 자도 된다 약간 이런 주의라서 아니에요. 이건 미련한 짓이야.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거 촬영하잖아요. 우리 거. 그러면 이거 남편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건 없어요. 내가 알짜배기 두 개만 해갖고 한두 개만 해서 거기서 이득을 남으면 되고 여유 시간에 늦게 결혼해갖고 그쵸? 이제 31은 뭐 늦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마누라 만나서 새끼 까고 열심히 살아야지. 무식하게 일만 한다고 해서 진짜 아니 말로 이 집안에 다들 보니까 이뇌 쪽으로가 다안 좋은 것 같은데 혈관 쪽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가다가는 쓰러져요. 그럼 본인도 지금 그렇잖아.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쓰러지셨는데 본인도 그러지 못 아니란 법은 없잖아. 그럼 뭐예요? 사업체 많이 벌어놓으면 뭐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집안이 그래요. 혈관 쪽이 안 좋다 소리 나와요. 건강으로 따지면 거기다 술 담배 하지, 잠안 자지, 눈은 시뻘게 갖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지,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고 뭔 일을 해? 뭔 돈을 벌어? 그래갖고 돈안 벌려요. 그러니까 요거 꼭 영상 보여주세요. 건강 아주 건강에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다는 소리 들려. 뭐 고기만 먹고 하나도 챙겨 먹는 게 없네. 언니가 영양제 좀 챙겨줘야 될것 같다. 이거를 집에 사놔도 서로 안 채워먹게 되더라고요, 서로 계속. 먹어야 돼, 언니. 서로 먹어야 돼. 언니도 먹으면서 남편 거 챙겨주면서 언니도 먹고 그래. 그래야지 둘다다 뭐,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뭐해. 수백억을 무슨 뭐 병원, 요양원에서 다 보낼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서로 둘다다 건강이 너무 안 좋단 소리 나와, 언니. 언니도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자주 그거를 나중에 35 넘어서 튼튼한 아이 날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쯤에 딱 가질 수는 있을까요? 네. 삼신의 문은 35이 넘어야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죄를 잘못했다가 빌고 하면 그러면 할머니가 35이나 돼서 문을 열어주신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아이를 갖는 걸로 노력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하고 꼭 그렇게 안 가더라도 그쪽에 안 가더라도 내가 마음속이라도 빌어주면 네, 시간 날 그렇게 때 그렇게 꼬박꼬박 하시는 것 같아요. 언니는 그래서 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 막 언니가 반 미친년으로 살았나 봐.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시고 다른 점집 가지 말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 거기 그쪽에 이렇게
그 어머니 친구분 거기에서 한 군데 오래 다니는 게 좋아. 그래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네.